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10선, 98, 10선 친선전이요? 누구랑이요? 누구랑 할까요? 하고 싶다는 분이요? 누가 있습니까? 한국팀님? 한국팀님이 누구시지? 아, K님 방에 센세분? 좋아요. 하시죠. 예, 10선전 저도 좋아요. 너무 짧으면 조금 그렇고. 아, 한국팀님 오셨다. 그럼 한국팀님과 한번 친선 즐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10선승입니다. 나름대로 10선승이에요. 그래도 즐겜 하고 한국팀님이 일단 최범균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캐릭터는 뭘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한국팀님은 한국팀 고르시나요? 아, 진짜네. 한국팀은 한국팀 고르시네. 자, 한국팀님이시니까 한국팀 고르시는구나. 아, 네. 채팅을 생략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시면 되니까. 자, 친선 게임 갑니다. 그래도 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샌드백님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오우, 초반기가 날카로우십니다. 저번게 잘하시는데? 동네형의 운전실력에 향기가 느껴집니다. 동네형 운전실력에 향기가. 최범계를 특히 잘하시고 장관이나 김갑환도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네.
특히 최범규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국내형의 향기가 살짝 느껴지는데? 고롱이다. 홀! 철구가 모든 걸 이기는군. 대노님은 어금니 왕물곡 게임 나는 이미지인데 웃으면서 힐링하시니까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지갑 포인트. 네, 아이 매번 그럴 순 없죠. 웃으면서 힐링하는 타이밍에서 게임할 때도 있고 어금니 꽉 물고 게임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어금니 꽉 물고 게임한 게임은 없네요. 오늘은 오! 고로다. 체릭발 고로. 오! 보통이 아니신데? 고로라고 안심하다가 오히려 긴가판에서 당했다. 당했어. 뭔가 고로라서 살짝 미안한 느낌이었는데 미안할 거 없이 시원하게 당했네. 잘하십니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진짜로 그 표현이 맞아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험치, 네, 경험치 팍 깎였습니다. 노멀리아시로
이렇게 파임이 안 나가냐고. 파임 두 번 썼는데 두 번 다 안 나왔어. 최범계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때도 제일 최범계가 제일 돋보이셨는데. 이번엔 브라이언이다. 미국 팀이 하나씩 꼭 섞여서 나온다는. 촉촉한 치즈케이크님 안녕하세요. 졸기요? 네, 졸기는 아니지만 안녕합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이 있긴 했지만 안녕합니다. 레오나 기본기. 레오나 괜찮은 캐릭터예요.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나쁘진 않은데 하기가 어려워요 캐릭터. 네, 한국팀님은 한국팀이 주캐라서 한국팀이신 것 같습니다. 유에프 장체를 잘하시면은 맞아요. 2000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연타잡기. 지금의 연타잡기.
오! 본인이 장거안을 하셔서 그런지 장거안의 파이법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엉덩이 옆가드 판정. 셀미, 네, 셀미 저 기술엔 맞아요. 옆가드가 너무 긴 나머지 설마 엉덩이로 때리는 거냐, 셀미는 설마 엉덩이로 때리는 거냐 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걸 아시다니, 당댕이 옆가드 졸라 웃기네. 오우! 최광규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최범계 장관 잘하시네. 우와! 설거 돌리는 거야. 따둥. 철구 데미지. 아, 6판이구나 진짜로. 5대1이 되니까 나가시게 되네. 6판이다 원래 하루에 7판 줬는데 한 판 또 깎였네. 외짠. 그러니까 10선생까지 채우기로 해서 아마 다른 아이디로 또 오실겁니다. 한국팀님이 5대1 되니까 딱 튕기시는거 보니까 6판이네요 하루에. 원래는 7판까지 줬는데 야박하다. 외짠이 야박하네. 포도과자 마지막에 토도미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팀 1로 오셨습니다. 아까 한국팀이었고 지금 한국팀 1로. 외짠 이정도 실력이면 외짠 하셔도 충분한데.
오. 글쎄요, 한번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와우! 역주띠! 야, 장관 노련하신데? 나락을 노리는 걸 알고 역주띠를? 역주띠를 하시다니, 장관. 네임드는 당연히 무리예요. 네임드는 당연히 무리고요. 네임드는 괜히 네임드가 아니죠. 한국팀을 잘하시네요. 한국팀을 애정있게 키우신게 보여요. 저는 한국팀을 진짜 독학으로 이렇게 딱 여기까지 끌어올리신게 보이는데요. 철구 판정이 깡패야. 와우. 설마 이 구르기를 캐치하실 줄이야. 최범계한테 위기인데. 어! 야, 이런. 내가 타쿠마를 잘하지 못해서. 태켄. 태켄도 혼자 익숙하게 익히셨네. 현재 스코어 6대2.
한국팀 잘하신다. 제가 타쿠마를, 타쿠마가 잘하면 진짜 좋거든요, 올랜덤에서. 근데 타쿠마를 제가 잘하지 못해요. 주력 픽이라. 노야 같은 게 나오면은 좀 제가 많이 유리해지죠, 온라인에서 노야 나오면. 라루킥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뭔가 그래도 혼자 이렇게 독학하신 거 친구는 되게 운영이 좋은 편이에요. 뭔가 팀 오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킹 오브 98이란 게임을. 그리고 최번개 운영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최번개는 거의 이 정도 운전이면 동네형 다음급이 아닐까? 최번개 자체 운전 실력만 보면. 승률 말고. 운전 실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그 군인들이 등장했어. 오메가 배면 그 군인들 등장. 헐.
분노의 집념의 싸임의 달.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 시도해서 집념의 싸임의 달. 난닝구3야. 자, 난닝구3야는 세 번까지는 시도해봐야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이번엔 그 군인들의 상관. 근데 하이데르는 진짜 꼴긴 꼴았어요. 진짜 꼴긴 꼴았어요 하이데르는. 근데 상대를 말리게 할 수는 있어요. 소년이 하이데르는으로 엄청 상대 말리게 잘하는데. 근데 성능 자체는 꼴았습니다. 어우. 와! 아이 거참. 이런 걸 말할 줄이야. 아, 대놓은 사이드 카타. 하이드는 핏빨기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 기술 자체가 성공시키기가 거의 어려워요. 잡기거리도 짧고 무적도 아니에요. 핏빨기는 진짜 약간 멘트 맞아요. 멘탈 모바일 찔림 말씀처럼 상대한테 맞춰서 좀 기습적으로 맞춰가지고 멘탈 깨는요. 대공 설풍처럼 대공 핏빨기 거의 그 용도야. 대공 핏빨기, 대공 설풍처럼 대공 핏빨기 용도가 좀 강해. 맞아요. 와이드정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오! 이게 가케무시기래. 뭔가 노린 것. 아까 가케무시기는 노린 것까진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맞고 멘탈 깨졌다.
리치 긴 건데 리치 긴 그 공격 자체가 좋질 않아가지고 하이드니 리치가 길긴 긴데 리치가 긴 그 공격 자체가 좋질 않아. 오! 이번 판 내가 위험하다. 하이드는 그루시드 이거 이렇게 위를 향해 이렇게 딱 찌르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개꼬라죠. 헐! 위험하다. 헐! 또 당했다. 9대3입니다. 9대3. 아예 엔딩은 진짜 좋지 않다. 승용권 했는데 같이 맞아서 죽었어. 엔디 최광계의 꼬챙이 운전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한국팀님의 우승입니다. 아이디가 두 개시면 한국팀이 우승. 9대3에서 마무리할까요? 아휴 한국팀 2일 아이디가 하나 더 있으시긴 하네. 아이디가 한 개 더 있으시긴 하네. 군인 나왔다. 또 그 군인 나왔다. 클락으로 장관을 이겨보겠습니다. 아 촉촉한 치즈케이크님 클락이 장관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요. 나영수님이랑 같이 게임해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랑 해야 장관 데뷔 훈련도 하지.
헐. 일단 스코어는 10-3이 되었습니다만, 네, 한국팀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랜덤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국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한국팀님, 아유 제가 감사하죠 한국팀님.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친선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 경지까지 오르셨다는 거는 저 한국팀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고 배울, 이건 동영상 보고 배울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저거는 케이님 방 센세분과 또 이렇게 해보게 돼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